네,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. 자, 오늘 그 소개해드릴 주제는요, 일반 신경성형술하고 이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신경성형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,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척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이 신경성형술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. 자, 왜 그러냐면, 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들어와서 신경성형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훨씬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되는 거고,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이 되는 건데요.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권유를 안 드렸던 이유는 이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자, 일반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, 자, 여기 보면 척추 모형이 있죠. 자, 모형이 있으면, 자, 변변 부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쪽에 이 빨간 부위, 한 이 정도 이제 변변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. 자, 여기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쭉 관이 들어갑니다. 쭉 관이 따라서 들어와서 MRI 상에서 이제 이상이 있던 부위를 확인한 쪽을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그쪽 부위로 해가지고 이제 막혀있는 부위를 물리적으로 뚫어주고, 이 박리라고 합니다. 이 물리적으로 뚫어주고, 그 다음에 그쪽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을 뿌려주게 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. 자, 우리가 이제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반 신경성형술 카테테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직접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MRI 상에서 확인한 병변을 이제 가지고 유출을 하면서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장비를 이제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병변을 확인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. 대신에 이제 척추 내시경, 이 꼬리뼈를 통해서 이 카메라가 들어와서 보게 되면 직접 병변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상 있는 부위를 치료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상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는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MRI 상에서는 어쨌든 잘 보이지 않았던 아주 미세한 병변이라든지 신경의 염증 이런 게 내시경 카메라 있으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쪽 부위를 훨씬 더 잘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내가 이렇게 뚫고 있는 게 눈으로 보지 않고 들으면 이 지금 벌리고 뻑뻑한 게 이게 신경이 뻑뻑한 건지 아니면 이 디스크나 그 주변 조직에 찌꺼기 때문에 협착이 돼가지고 이게 뻑뻑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그만큼 그냥 일반 신경성형술 카테테를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막 무조건 확확 뚫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건드리고 자극하고 있는 게 신경줄기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무리해서 뚫다가 보면 오히려 신경에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. 근데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서 뚫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신경 주변에 염증이고 이 조직에 찌꺼기가 이제 막혀 있는 거구나 하니까 이거는 뚫어도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심하고 이제 제가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론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요, 이 기술은 항상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더 좋은 장비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척추 내시경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 방법이고, 예전에는 이게 두께가 두꺼워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최신 장비는 아주 얇고 이제 얇은,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그 아주 얇은 이런 그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. 그건 확실합니다. 대신에 제가 이제 이거를 무조건 권유를 안 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내시경 카메라 장비 들어가는 이 카테터가 일회용이거든요. 이거를 썼던 거를 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시경 그 카테터가 들어가는 건 다 일회용입니다. 한 명 쓰고 한 분한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 버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값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시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이제 좀 고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권유를 안 드렸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는 확실한 치료를 원한다 그러면 일반 신경성형술보다는 이 척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을 하는 게 훨씬 효과도 좋고 안전하고 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.
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혹시 내가 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하다,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다, 이런 환자분들은 그 저희 병원에 이제 마디마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한나인 전화번호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상담드리고요. 또 안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기 연락 주시면 제가 시술 상담은 직접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